저번 시간에 했던 것이 왼손과 오른손으로 각각 해보라 그랬죠? 연습해봤어요? 네. 이게 왼손, 오른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돌으려고 그러고, 왼손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안 돌려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과 돌아가는 게 섞이니까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초보들의 경우는 이 볼을 치려고 이렇게 똑바로 치려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원래는 하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1도라도 이렇게 싹 비껴져 있거나, 말이 1도지 1, 2도가 이렇게 닫혀 있거나 열려 있거나 뭐 누워 있거나 세워 있거나 그러면 볼이 아예 뭐 맞더라도 이상하게 가니까, 내가 초보자들일수록 치려고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볼이 더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왼손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오른손은 저절로 이렇게 헤드의 무게가 헤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닿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저절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닿게 해야 돼. 그리고 초보일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초보일 때 그랬는데 스윙을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려고 노력한다고, 똑바로 치려고. 근데 나중에 골프가 늘면 늘수록 요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윙이라는 게 그 골프 이론에서 원레그 스윙, 투레그 스윙, 쓰리레그 스윙 이렇게 있어요. 레그라는 게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클럽을 붙들고 초보처럼 이렇게 똑딱이처럼 이렇게 치는 게 원레그 스윙이에요. 얘랑 얘랑 이렇게 일자라 이거지. 일자로. 투레그 스윙은 이렇게 딱 꺾어서 코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치면 이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 걸 투레그 스윙이라고 해요. 이렇게. 3레그는 뭐냐? 여기를 접는 거야. 나이 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치네,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3레그인데 3레그까지는 괜찮아. 2레그가 뭐 표준이라고만 하면 표준이겠지만 2레그, 3레그, 2레그가 표준이고 3레그까지는 괜찮아. 1레그는 안 돼. 이건 거리도 안 나고 방향도 안 좋아. 애시당초 클럽이 이렇게 생겨먹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되게 별로잖아. 요 테니스채나 아니면 탁구 라켓처럼 이게 대칭으로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왼손 제비용, 오른손 제비용이 필요가 없잖아. 근데 골프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됐느냐고. 이 막대기에 요 앞으로 왜 나와 있냐고. 요거는 그 뭐라 그래. 요 힘을 쓰기 위해서는 이 무게를 이용해서 클럽의 헤드를 더 빨리 돌리기 위해서 요렇게 하는 거야. 내가 테니스로 해가지고 테니스로 100m를 보낼 일은 없잖아요. 요 앞에 코트에 떨어뜨려야지 내가 100m를 왜 보내? 그죠? 야구도 비슷하긴 한데, 야구도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멀리 치진 않아요. 아무리 멀리 치는 사람도 뭐 200m 못 칠 걸 아마? 근데 골프채는 400m 치는 사람도 널렸어요. 그 장타 선수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초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볼을 맞추려고 너무 집중해도 안 되고, 뭐, 똑바로 보내려고 집중해도 안 돼요.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전번 시간에 했던 거, 요거 몇 번 한번 해볼게요. 잘 맞나? 맞추려고 그러면 더 안 맞아요. 스윙이 크다니까. 작게, 작게.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초보들은 이렇게 들고 친단 말이에요. 땅에도 놨으면 이렇게 들고 치면 안 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샤프트와 팔이 툭 꺾여 있어야 돼. 그래서 툭툭 놔요. 툭툭. 툭툭. 그렇지. 요렇게 맞아요. 요렇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짝짝 맞는 그 느낌이 나야 돼. 그렇지. 나중에는 몸까지 다 써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른손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보면 내가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치려 한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볼이 안 맞더라도 그냥 이렇게 쓱 몸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몸을 좌우로 그냥 뭐 흔들리거나 말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 투 그렇지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 언제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때 내 기억에
5학년, 초등학생인지 언제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SBS가 막 개국을 했어요. SBS가 개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놀드 파마, 무슨 글렉 로만, 이런 되게 유명한 골프 선수들이 있는데, SBS에서 골프 중계를 해줬다고. 근데 어렸을 때 내가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아니, 저 막대기 들고 저기에다 왜못 넣냐고, 난 그런 생각을 되게 했었거든요. 저게 뭐가 어렵냐. 근데 이게, 어린애들은 되게 의외로 쉽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어른들이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하더라도 그냥 휘두르는 거야. 그냥. 주변에 혹시라도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골프 치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머리에 든게 많은 사람일수록 골프를 막 이렇게 이론으로 접근하고 머리에 든게 많은 사람일수록 골프를 또 의외로 못 쳐요. 약간 좀 의식하고 막 그런 거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치는 사람, 진짜 잘 치는 사람 중에, 물어보면은 진짜 잘 치는 사람 중에 이공 어떻게 치러? 그냥 맞아지는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이막 파고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골프를 잘 치는 사람 별로 없어. 그 예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나중에 골프를 좀더 배워서 누구랑 만약에 연습장을 갔다고 쳐. 옆에서 막 주저리주저리 말 많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프로거나 초보야. 지는 못 치면서 본건 많아가지고 얘기만 해주는데 자기가 그걸 할 수도 없고, 이론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치란 얘기. 한번더 쳐볼게요. 그렇지. 이제 양손으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양손으로. 양손으로 놔두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립은 세게 잡지 말고, 가볍게 잡으라 그랬죠. 자, 다시. 그냥 무게를 느껴요, 무게를. 무게를 느껴야 돼. 무조건 무게를 느껴야 돼. 지금도 무게를 잘못 느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요. 이렇게 잡았어요. 무게를 느낀다는 건, 자, 내가 두 가지를 해볼 테니까 어떤 게 무게를 느끼는 건지 한번 봐봐요. 이렇게 치는 거. 이게 무게를 느끼는 건지, 이게 무게를 느끼는 건지. 어떤 게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째 거예요. 이거는 무게를 못 느껴. 이건 무게를 느끼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클럽으로 송곳으로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스윙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무게를 느끼기가 되게 힘들어. 그냥 약간 이런 좀 오바스럽게 하면 그냥 얘는 가만히 냅두고 얘가 만약에 한 30kg 정도 된다고 생각해. 요 대가리가. 그럼 이렇게 갈때 30kg 되니까 이렇게 못들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가겠죠. 얘 이렇게 갔을 때 얘는 절로 갈라 그럴 거 아니야, 헤드는. 그럴 때 갈라 그런 놈을 이렇게 당겨가는 거야. 그 다음에 볼이 맞는 순간에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손을 딱 멈추게 되면 클럽이 먼저 이렇게 가겠죠. 그런 이런 느낌. 아예 멈추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멈추면. 근데 멈춘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좀 가감을 하는 거예요. 속도를 좀 줄여주는 느낌으로 가면 얘가 더 훨씬 빨리 가겠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겨드랑이에다가 딱 왼쪽 겨드랑이에 계속 붙이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몸을 회전하면서. 갈때 무게 느끼고, 올 때도 무게 느끼고. 그렇지, 그렇지. 그걸 조금 여유 있게, 좀 백스윙을 좀 여유 있게 하고 치는 것도 여유 있게.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무게를 느끼고 되게 앞이 무겁다라고 생각해요. 무겁다. 오, 그렇지. 좀 무겁다. 나 앞이 좀 무겁네. 다시. 앞이 좀 무겁다. 오, 그렇지, 그렇지. 이게 하다 보면 진짜 막, 와, 나 진짜 잘 맞춘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오, 요런 소리. 요런 소리. 가서 천천히 열을 잡고 갔다가, 그렇지. 좀더 크게 해도 돼. 이렇게. 이런 템포로. 급하지 않게 해서. 크게, 크게. 그렇지, 그렇지. 그 템포야. 크게, 크게. 그렇지만 느리게. 크게, 오케이. 딱 그런 템포로. 크게, 크게. 오. 이걸 이제 약간 풀스윙 비슷하게 한번 해볼래요? 딱그 느낌으로. 풀스윙은 아닌데, 그냥 풀스윙 비슷하게. 크게, 크게. 그렇지, 그렇지. 손이나 뭘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크게, 크게.
크게. 그렇지, 그렇지. 어, 지금 좋네. 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헤드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이에요, 이게. 되게 단순하게. 크게, 오,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치는 걸 그냥 기분만 조금 더, 아이고, 조금만 더 포인트를 줘야지. 이렇게 치면 이제 제대로 된 풀스윙이 돼요. 한번 쳐볼게요, 그렇게. 기분만 조금 더 담아서 올리고 빵! 그렇지. 이게 풀스윙이라고. 이렇게 쳐야 가볍게 쳐도 멀리 나와요.